이하재민 씨. 아, 오르야상. 진짜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야, 아이템 3년 반. 그쵸. 이게 기억하세요? 제가 진짜 소중하게 갖고 있어요. 뭐예요? 짜잔, 이거. 어,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3년 반은 매직숍 하셨을 때. 네. 저의 얼굴을 쓰셨어요. 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이거를 이때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맞아. 계속 갖고 있어요. 이거 제가 그린 거. 똑같잖아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벌써 3년 반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아, 근데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아, 전 몰랐어요. 오늘 와주실지. 정말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와주셨네요. 야... 제가 갔어야 됐는데. 아닙니다. 죄송해요. 물론 일본에 오시면 네. 팬들은 아미분들은 너무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너무 제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내 네. 편으로 제가 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요러시고 내가시. 요러시고 내가시. 여기까지 서로 곡을 뭐 발표하셨었는데. 네네. 이번에 드디어 단독 앨범이잖아요. 네네.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를 막상 공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떨리고 부담이 아무래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멤버들도 없으니까 좀 외로움을 타고 있습니다. 사비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드디어 그 페이스랑 이름으로 네. 네. 발표하셨었는데 좀 일본어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니혼고데.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아, 예. 간바리마스. 우레시. 페이스와 보쿠노 사이쇼노 오시키소로 앨범です. 타이틀 쿄쿠 라이크 크레이지오 오쿠메 이런나 장르노 도쿠가 수록을 されています. 과거 2년간 코로나가오 경험して 보쿠가 간지다 오초쿠다 간조 고메타 아르바브데스. 쿄쿠가 지나갈때 스토리になって いるので そこ 楽しみながら 聞いて 見てください. 아이고 어렵네요. 네. 야, 지민 씨가 네. 일본어로 하신 모습을 보고 아, 진짜 눈물. 아, 뭐 감동.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만나질 않으니까 예전 그 정도에서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열심히 공부하다가 네. 아니 온천 자랑하셨어요 발음. 네.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대박. すごいよ.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아직. 네. 아니 노래마다 진짜 목소리의 표정? 와 색깔이 진짜 많아서. 네 이번에 좀 다른 많은 장르를 좀 소화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쵸. 네. 야 びっくり しましたけど. びっくりしました. 먼저 공개된 네. Set Me Free Part 2ですけれども. 네. 이야 뭔가 세계관이 너무 크고 인트로부터 네. 와 난다 これは っていう 랩도 있잖아요. 맞아요. 보컬리스트의 지민 씨의 랩도 네. 수록하고 있는데 랩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좀 새로운 도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애드바이스 받았어요? 이제 작곡가 형들이랑 우리끼리 이렇게 했는데 다들 이제 작곡가 형들은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놀랐어요. 네. 아, 이렇게 아 이런 목소리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다. 예. 그냥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전을 해서 좀 많은 영역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야, すごいな 또 思いましたけどもね. 소리도 하나 하나가 네. 진짜 그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뭐. 一つ一つの 하나하나의 소리가 약간 뭐 새롭게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아렌지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すごいな, 네, 그 이제 아무래도 노래가 좀 뭔가 이 앨범을 순서대로 들으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잔뜩 담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만 좀 잘 느끼실 수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느꼈다 느꼈다. 느꼈다. 간지다 간지다. 간지다. 마치가이는 그 간지르요. 아이, 아리가토자이마스. 본토니 이렇게 좋은 노래니까 퍼포먼스적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곧 공개가 될 텐데 정말 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네. 기대하셨어요. 지금 뭐 간단한 움직이 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데 죄송해요. 저, 아직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이런 게 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 말고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네. 저를 보면서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이거가 어느 장면인지 네. 보면서 한번 나중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Like crazy. 하이, 됐어요. 네. Like crazy. 하이. Like crazy와 세미프리 파트 2도와 베트남 이로코가 아리마스. 아이. 보코와 교쿠즈 크리님을 참가했습니다. 애가 Like crazy를 미때 인스피레이션을 이렇게 소시츠칸토 키즈요 이어스 타메니 겐지츠요 마누카레타 순간노 간조 표현시대이마스. Like crazy. 네. 저도 진짜 처음 영화입니다. 아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요? 네. 아 2011년 작품. 네네네. 네. 저도 이제 혼자 집에 있다가 봤는데 네. 기분이 되게 묘함을 느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느꼈던 뭔가 감정들과 비슷한 것 같아서 영감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そして今回のアルバム Face なんですけども RM さんも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 네네. 들었는데 이게 중간에 한번 이제 이게 거진 작업은 저랑 작곡가 형들이랑 매일 모여서 작곡가 형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남준이 형이 또 워낙 이런 뭔가 정리해주거나 이런 건 어때 뭐 조언해주는 게 워낙 뛰어나시다 보니까 한번 초대를 했었어요. 작업실로 그리고 와서 들어보시고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조언을 해주고 또 가사도 좀 수정을 해주고 이렇게 갔었어요. 너무 감사했던 역시나 리다. 아, so ですよ 리다, I am.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RM-san. RM-kun.